안녕하세요. 짜리와 몽땅의 몽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목동역에 있는 횟집에 왔어요. 홍봉자 마차라는 횟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맛있는 회도 먹어보고 한번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봉자가 혹시 사장님 네네. 성우이신가요? 아. 여러분, 회 뭐 찍어 드세요? 저는 사실 간장 유선을 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초장도 찍어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일단은 간장 와사비. 아래 초장이 왔어요? 된장이 왔어요? 된장이 근데 이게 무슨 회냐에 따라 달라. 사실 연어 같은 거는 이런 와사비 간장이 맛있고 그 다음에 광어, 도미 같은 건 난 이런 된장이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가끔씩 좀 질릴 때쯤에 이런 초장을 먹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와, 전복 봐봐. 가을이고 쌀쌀하잖아. 이 추운 날에 이런 거 딱 손만 조금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모든 메뉴 시키면 이게 하나씩 나오는 메뉴래요. 와, 삼낙지도 나왔어. 그렇네. 여기 꽁치, 꽁치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야, 이거 생연어 봐라. 이거 아주 그냥 빛깔이 아주 그냥. 이게 세트 메뉴예요. 이야, 여기 근데 진짜 가성비 저렴하다, 그치? 요거 저는 깻잎을 너무 좋아해서 깻잎에 한번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거 광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근데 한 점만 넣으면 아쉬우니까 두 점. 그리고 광어가 맞죠? 광어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이걸 한 번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광어 맞죠? 가운데 있는 거요. 아, 우럭. 네, 우럭이라고 생각해서 가무지로 싸가지고 야, 꼬치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전 같은 걸 입가심 하고요. 아, 이거 되게 고소하다. 냄새가. 해, 무조건 두 개씩 싸먹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개씩 싸먹어야지 아쉽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맵게 먹는 거 좋아해요. 고추도 얹고, 마늘도 얹고. 네, 와,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11월 되면 이제 대방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떼고 먹어도 되나요? 얘가 찔릴까봐 네. 무서워요. 자, 저는 여기를 좀 떼고 먹을게요. 우와, 대박이다. 됐습니다. 오, 되게 식감이 탱글. 진짜 모든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새우 중에서 제일 탱글탱글합니다. 바삭바삭거리지? 생새우라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좋아. 맛있고 좋은데 씹는 동안 새우 꼬리가 흔들려 내 손가락을 쳤거든? 뭔가 미안하게 됐을 때. 아, 새우야 미안해. 아우, 너무 잘 먹었네요. 콩봉자 마차. 와, 진짜 가성비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물에도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요. 그리고 물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세트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와, 한번 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